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예. 네. 처음부터 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 힘들게 48년을 살았습니다. 네. 결혼하고부터 바람을 피우고 집에 살림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. 네. 3년 전부터는 바람을 안 피우는 것 같는데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합니다. 결백증, 어쩌증, 잔소리, 나는 합병, 우울증, 약을 안 먹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나는 사는 게 힘이 드는데 자기는 나한테 성질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마구 대합니다. 스님의 즉석 질문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하면 나의 인생을 좀 편하게 살지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. 우리 자식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합니다. 스님, 기도문을 꼭 좀 주세요. 네. 자녀들이 몇 살 몇 살이에요? 47. 네. 45. 네. 43. 네. 46. 남자가 남편이 안 가해도 좋았나 봐요. 그렇게 애를 넷이나 낳다니. 그래 놓고 뭘 또 불평을 하고 그래요. 딱 만났어야 될 사람이네, 들어보니까. 그러고 애들 넷이 다 잘 커서 결혼해가 다 잘 살아요? 예. 그러면 된 거요. 그러니까 이제 영감하고 살기 싫으면 안 살았대요. 자기 할 일 다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나이에 막살하면 뭐하겠습니까?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뿌리고 살겠습니다. 기도문을 꼭 주세요. 안 살아도 된다는데 왜 꼭 살라 그래요? 아니 안 살겠다는 걸 스님이 말려야 되는데 스님이 딱 들으니까 아이고 그런 인간하고는 안 사는 게 낫겠다. 애가 어리면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안 살아도 되겠다. 그래서 내가 아이들 자녀들 저기 나이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꼭 살라 그래요? 이거 살라 하면 예. 안 살라 하면 예. 예. 그 뭐 살 집이고 뭐 조금 있는 게 뭐 경비 처분을 해가지고 둘이 갈라야 되겠네. 그것도 좀 억울하고. 막 이저기 살은 거 젊을 때는 더 속을 썩어가 살았는데 나이 많아서 그리 하기 싫습니다. 그 나이 많았는데 지금 의처증하고 잔소리하고 결백증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힘들어가? 그렇게 스님 기도문을 주십시오. 아니 그래서 살지 말라고 지금 답을 주잖아요.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. 자 그러면 그 옆에 총각한테 마이크 잠깐 줘보세요. 그러면 이제 네. 근데 자기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? 저는 이야기 듣고 다 깨우쳤습니다. 마이크 주세요. 그러면 저 좋다. 그래서 이혼하는 건 재산도 갈라야 되고 이러니까 복잡해서 이해가 된다. 근데 만약에 내일 오늘 갔더니 교통사고나 남편이 죽었다. 그러면 자기 지금 마음이 아이고 잘 죽었다. 이제 내 소원이 성취됐다. 이럴 것 같아. 아이고 불쌍하다. 이럴 것 같아. 아니,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내가 보기엔 딱 헤어지면 되겠는데 헤어지는 거는 재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고 안 되겠다고 하니까 막 가다가 팍 죽어버리면 그러면 뭐 이혼할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그러면 뭐 의심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 거고
이제 혼자 집도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럴 때 자기 마음이 어떨까? 그래도 있는 게 나을까? 팍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? 이제 혼자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 한번 살아보고 좋겠다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래서 이혼하라는데 왜 또 이혼은 안 하려고 그래요? 그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혼은 하기 싫고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지금 이런 심보단 말이에요. 심보가 더럽다. 그래도 지금 팍 죽으면 안 됩니다. 왜 안 돼요? 아직도 남자가 필요해요. 남자는 필요 안 하는데 얘. 예. 아, 내 마음이 좀 그렇네 얘. 그래. 그러니까 기도문은 이제 이래서 기도문이 나오는 거요.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면, 아이고 그래도 잔소리를 하더라도 뭐보다는 낫다.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.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뭐보다는 낫다. 그래도 막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.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?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뭐하고 이거는 못 고쳐요. 아시겠어요? 그럴 때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한다? 아이고 그래도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. 이렇게 마음을 계속 기도를 하세요. 아이고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. 또 한 가지. 예. 두 가지 대예. 예예. 한 가지 그것만. 죽고 없는 것보다 낫다. 아이고, 죽고 없는 것보다 낫다. 그래. 그런데 이제 저는 앞에 예. 그 그래도를 붙여야 돼요. 그래도. 아, 그래도. 죽고 없는 것보다 낫다. 예. 그렇게 예. 하면 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막 성질을 내도 성질이 순간적으로 저럴 때는 막 팍 죽고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때도 아이고 그래도 막. 살았으니 성질도 내고 살았으니 심도 하고 그래도 막 살아있는 게 낫다. 순간적으로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하고 대화해보고 좀 이성을 차리고 보이 딱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지나놓고 보이면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딱 팍 이럴 때 성질이 확 날 때 아이고 그래도 막 죽는 것보다는 낫다. 살아있어야 잔소리도 하지 죽으면 잔소리도 못해요. 알았죠? 예,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말, 예. 스님 기도문이 참 수월래 예. 그래. 나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절도 못하는데 절로 해놓고 뭐 찾고 싶더만 오늘 기도문이 참 마음에 듭니다. 예. 하실 말씀 있어요? 해결이 됐어요? 예,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